You don't have to say much, right? So you're going to be he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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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nd just don't let it... The camera is there, right? So you can just be here so we can see your face.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이슨 바커 교수님이 기획 중인 Manifest for an International University의 아홉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체 발표자에서는 아홉 번째이고요. 국내 발표자로는 세 번째 발표자로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박정원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3월부터 5월까지 총 9분의 발표자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희 전체 섹션 일정과 시간표 등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도 같이 들려서 추후 일정도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박정원 교수님은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Manifesto for an International University에 굉장히 적합한 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바로 박정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교수님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다음에 노던 콜로라도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2018년부터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소장직을 맡으며 대한공동체 인문학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시는 내용이 비교문화연구소에서 기획하고 있는 대한공동체 연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보면 굉장히 활발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중남미 문화, 그리고 문화 연구, 문화 비평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부분도 중남미 문학과 중남미 이론가들의 사상을 경유하여서 어떻게 대학이 하나의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상상의 공간과 다수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정원 교수님의 발표 제목은 유니버시티에서 플러리버시티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온라인에서 남아 이렇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비교문화연구소의 박정원입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행사에 초대해 주신 제이슨 바커 교수님과 여기 기획진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이 강연 시리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본 국내의 강연자 모두 현재 대학에 대한 위기의식과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대학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단지 우리 한국뿐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질문과 고민이 아닌가 합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지난 시간이 짧지 않고 현재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오늘 이와 관련한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제목은 유니버시티에서 플러리버시티로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다가 질문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그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전체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분들이 지적한 대로 현재 대학은 교육기관을 넘어 주요한 하나의 제도로서 체제가 작동하기 위한 일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존재론의 관점에서는 대학은 국가, 경찰, 그리고 군대와 함께 사람들의 삶과 영토를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라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대 계몽주의의 기획에서 대학은 자유주의,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한 공간이라는 비판이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대학이 우리 사회의 일부이기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풋에 해당하는 아웃풋이라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고 효율성, 가성비를 척도로 하는 실용성이 제1의 가치가 되었으며 이제 대학도 이 논리를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전당,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고답적이고 고풍스러운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리고 느끼고 있는 점은 취업률과 대학평가라는 지표가 중요한 요소임을 넘어 절대적이고 유일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가치로 향하는 것에 대해 대학의 구성원들은 이런 흐름을 쫓아가면서도 무언가 모를 불안과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은 사회적 문제에 메스를 들이대며 전방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유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감없이 비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은 사회적 교육을 담당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공간인 동시에 저항의 진지화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이 비판과 저항의 진지로서의 위치가 상당 부분 약해졌다고는 하지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판적 지성으로서 대학이 사회적 문제나 아젠다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대학에 대해 요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학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재생산과 이를 위한 효율성, 실용성에 대한 요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과 비판정신을 배우는 역할이라는 이 두 가지 모순되고 대립되는 모습,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용적인 측면이 압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그리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대학은 체제의 재생산과 그러한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안에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분열적 양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쉬운 방법을 경향적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를 택하고 다른 것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있던 분리의 간극이 더 커지고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담당했던 비판의 역할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되어가면서 비판이 부정과 해체에만 매몰돼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즉,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실용성의 측면과 비판성의 측면이 만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비판과 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대안을 모색한다는 말은 지금과 같이 디스토피아적인 사고가 우세한 시기에는 왠지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대학은 아직 이런 공상과 상상이 허락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러한 상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기도 하고요. 저는 라틴 아메리카 전공자입니다. 해서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지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되비춰보고 함께 생각하며 대학의 역할을 다시 상상하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대안이라고요? 지금 제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실시간 유튜브로 시청하실 분들은 이 말에 바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라틴 아메리카는 근대라는 열차에서 낙오한 혹은 그 열차에서 탈선한 대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식민주의의 그림자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불안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21세기 들어 최근에는 마약과 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대안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서구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일방적인 정보와 무관하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근대성의 실패한 예 혹은 근대의 실패작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찍부터 근대를 성찰하고 근대를 넘어서려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시도가 진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20세기에는 이데올로기의 실험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불평등과 새로운 빈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신자유주의를 내건 좌파 정부들이 많은 나라에서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에 머물지 않고 근대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자본주의가 초래한 자원고갈과 착취, 생태파괴와 환경위기 등을 문명적 위기로 판단하고 근대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원주민들의 세계관을 투영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동물, 식물뿐 아니라 대지와 공기 등에도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시도까지 생겨났습니다. 즉, 성장과 발전이라는 근대적인 가치 대신에 소위 무엔비비르의 기치 아래 다른 형태로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실험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탈성장, 포스트발전, 인류세 등 현재의 대안적 논의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인류학자이자 이론가인 아르투로 에스코바르는 특히 이 후자, 즉 두 번째의 흐름을 가리켜 트랜지션, 즉 시대적 전환과 이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특히 원주민의 세계관과 전통의 현대적 보훈과 재생을 통해 근대에 대한 급진적 성찰을 시도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1999년부터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는 이를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치아파스의 정글에서 보내온 여섯 번째 선언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치적 정부를 위해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은 사파티스타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의 저항과 우리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공동체에 대한 자기 통치입니다. 같은 시기에 멕시코 남부의 오하카 주에서 일어났던 원주민들의 또 다른 자치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것은 멀리서 사회적 투쟁의 전통을 지닌 오하카 사람들 자신의 전통에서 온다. 하지만 그 성격과 시각, 세계를 보는 관점의 측면에서는 엄밀히 말해 동시대적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자신들의 음악을 만든다.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간다. 이들은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신선하고 즐거운 바람을 가져다 준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원주민의 세계관을 통해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과거에 대한 향수이고 현재에는 불가능한 복고적 사고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코바르는 독일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발터 베냐민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이런 비판에 답합니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해서 베냐민은 현실 정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역사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그것을 과거에 실제로 그랬던 것 그대로 붙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섬광처럼 나타나는 기억을 붙잡는 것이다. 모든 시대에는 과거를 제압하려고 하는 순응주의로부터 전통을 새롭게 붙잡는 시도가 되어야 한다. 자, 벤야민의 말이죠. 즉, 에스코바르는 라틴 아메리카의 흐름이 원주민의 과거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공동주의적 세계들에 대한 파괴가 진행되는 현재의 국면에 개입하고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답변이자 지극히 현대적인 대응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에스코바르는 현재의 문명적 위기에 응전하는 이러한 흐름을 포괄하여 공동적인 것의 귀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낭만주의적인 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과거 공동체라는 이름에 담겨있던 단일하고 억압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현재성과 현대성을 강조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와 새로운 형태의 자본 축적의 결과로 나타나는 극한적 경쟁과 개인의 원자와 자연과의 분리로 인한 환경 파괴 등에서 대표되는 문명사적 위기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를 넘어서 다른 방식의 공동적인 것을 모색하는 세계적인 흐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커먼즈, 전환마을 프로젝트, 세계시민도시 등 다양한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역시 공동적인 것을 향한 새로운 해석과 기획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다시 중요성을 갖게 된 공동적인 것은 주위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형태를 미리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와 산물로서 그 공동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죠. 달리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고립된 경계 내에서 프로그래마되지 않고 소통, 교섭, 자율, 존재 사이에서 상호 첨투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공동주의적 얽힘은 공통적인 것에 중심을 둔 인간관계 및 비인간 존재들을 포함하며 자본에 의해 결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제한되지 않는 사회적 관계, 노동의 형태, 그리고 조직을 상상하게 됩니다. 공동적인 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자치는 공동적인 것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치가 바로 핵심입니다. 새로운 흐름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수기과정, 조직 내에서의 수평성, 그리고 비국가적 형태의 권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기조직화 형태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풀뿌리 혹은 지역적 자율에 기반한 사회를 조직하고 둘째, 도시지역에서 비자본주의적 혹은 비자유주의적 형태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셋째, 시장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공동의 원칙에 의해 자주관리 형태의 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에스코바르는 이들의 자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 세계관을 통해서 현대의 공동적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은 세 가지 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의 점진적인 탈중심화와 공동의 사업과 비자본주의적 형태의 확장. 둘째, 공동적 형태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탈중심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상호문화성, intertextuality를 위한 체계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전근대적인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테크놀로지와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 자유주의 체제의 지식과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지만 그것들을 공동의 논리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적 시스템 그 자체는 경쟁력을 더 확보하게 되고요. 더 공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에스코바르의 제안은 새로운 지배 시스템을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근대성이 갖고 있는 보편주의와 작별하고 상호문화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공동적 시스템은 지배와 규율, 통제와 복종을 넘어 사파티스타가 추구하는 명령하면서 복종하는 그리고 복종하면서 명령하는 자치를 지향하는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에서 에스코바르에게 공동체는 생명을 배려하기 위한 포괄적인 원칙으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사회와 삶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주의적 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제안이다.
이들은 이 원리를 농촌 공동체에서 도시로 확장하며 초국적 집단과의 관계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의 조건은 공동체가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지구 시스템 전체와의 교직을 통한 상호 보완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와 발전이라는 근대의 직선적인 시간관에서 탈피하여 공동체는 역동적인 순환적 시각을 갖고 몸, 공간, 기억이 함께 연결되는 원리를 지향합니다. 에스코바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험되고 있는 공동적인 것의 귀환이 이 모든 경험 속에서 공동체는 개방적이고 비본질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적인 것을 실현하는 것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통한 열린 결말의 역사적 과정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공동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변화, 예를 들면 정보와 소통 기술 혹은 새로운 시장에 적용하는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기본적 시스템은 공동체가 자율과 자치를 유지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은 자기 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며 자치는 이 과정에 부여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치를 디자인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주로 원주민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의 영감과 영향을 받은 새로운 실험이 다른 지역,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중소도시와 마을을 포함하는 지역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스코바르가 최근에 예시를 든 지역은 바로 콜롬비아 중부의 카우카 지역입니다. 이곳은 20세기 대규모의 노동 집약적 사탕수수 재배와 목축업을 통해서 근대적 농업의 산업화에 성공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은 근대적 농업 생산 기지로서의 산업화가 근본적으로 미래를 탈구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이제 자각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플랜테이션 농업은 토양의 고갈, 강의 침전, 안반수의 오염에 의한 생물 다양성의 축소, 산림 파괴 및 산간의 심각한 침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사탕수수 수확 이후에 정기적인 소각이 진행되면서 흑인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및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한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와 차별,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불평 등이 이 산업화된 농업의 모델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1990년대부터는 이를 넘어서 대안적 실천의 흐름으로 카우카 유역의 전환 디자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생태농업과 인종적 차별 없는 상호문화적인 도시, 탈중심화된 네트워크를 상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삶의 프로젝트라고 이들은 것을 명명하였습니다. 우선 이 작업은 정부의 프로젝트나 위로부터의 기획이 아닌 이 지역 주민과 자발적 참여자들의 공동 디자인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카오카를 원하십니까? 카오카 지역 이름 카오카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기획 과정에서부터 실험실을 운영하였으며 이 공동 디자인 팀은 자신들의 강과 토지를 급속도로 파괴하는 지속불가능한 기계로서가 아닌 진정한 환대의 공간으로서 카오카 지역을 위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종, 민족을 이해하고 에코시스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전 세계의 어떤 탈성장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내려왔던 무엔비비르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생태농업, 대안적 전기, 탈중심화된 교통시스템 등을 비롯한 도시계획,
그다음에 공동의 소유와 공동 소유와 사적인 분배를 혼합하는 어떤 커먼즈를 상상하고 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카우카 지역의 한 활동가의 비유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들은 자신들의 기획이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를 비롯해서 대지, 자연, 비인간 생물들과 연대한다는 더 큰 차원의 공동체를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지구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활동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래 우리는 어머니 지구의 철저망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 어머니 지구를 풀어내는 작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구와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진보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대라는 기차에 다시 올라타야 할까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자치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치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토 없이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어머니 지구 없는 영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화된 지구는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치의 길을 되돌아왔고 어머니 대지로 향하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무리로 연결됨으로써만 배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뿐 아니라 농민들, 흑인들, 도시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의심이 강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투쟁, 우리의 말은 서툴지만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활동가의 말을 인용해 봤고요. 자치를 이루기 위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자연 및 지구와 떼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않는다는 그런 바로 그 점에서 이들이 사고하는 자유와 자치는 칸트의 윤리학이나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독자적인 인간인 동시에 관계의 교직 속에서 매듭 혹은 개주자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공동적인 것은 이러한 얽힘과 교직에게 부여한 이름의 다름 아닙니다. 독자적인 인간과 혹은 그녀가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공동적인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에스코바르는 주장합니다. 멕시코의 사회학자 라켈 구티에레스 아길라르는 이 관계성을 현재 지배적인 초국적 기업의 연합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공동체적 얽힘, 그 영어로는 communitarian entanglement라는 개념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이 공동체적인 얽힘이 자본 축적의 논리에 종종 공격받고 압도되는 적도 있지만 완전히 종속되지는 않는 다양한 규범의 존중, 협력, 존엄, 사랑, 상호성 아래의 세계를 만들고 정주하는 지구의 복합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공동체적 얽힘, communitarian entanglement는 이러한 사고는 현재 서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유물론이나 아니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이런 것들과 또 한편으로는 연결되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관계성과 공동적인 것의 개념이 시골이나 원주민들 혹은 사람들이 영토에 밀착한 경우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뭐 이런 메트로폴리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상상을 하기도 하죠. 즉 다시 말하면 도시적 현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코바르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얽힘과 네트워크에서 도시와 시골이라는 거, 그리고 작은 도시와 큰 도시는 결코 완벽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에서요. 그리고 도시적인 근대 안에서 사는 많은 우리 역시 이 점을 계속 자각하고 인간이 만든 환경 및 자연과의 관계를 재구성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뭐 원주민이나 아니면은 작은 마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공동성이라는 새로운 영토가 상상되어 가는 것을 사고하고 있습니다. 치카나 페미니즘 이론가 글로리아 안살두아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조건을 서로 다른 지각과 신념 체계 사이에 중첩된 공간, 즉 안살두아는 네판틀라라는 어떤 나우아트레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이 네판틀라에 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세계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정체성에 대한 관습적인 범주를 낡은 것으로 만들고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지구를 인간과 지구를 창의적으로 관계 맺기 가능하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서사를 요구합니다. 안살두아에게 네판틀라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나 닫힌 경계가 아닌 가능성의 공간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살두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 다른 이들과 관계가 생길 때 부분이나 문제 혹은 유용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변화가 촉발됩니다. 그 안살두아가 보기에 바로 여기에서 관계적인 재공동화를 위한 윤리적 원칙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성에 기반을 둔 자치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공동주의적 세계들에 대한 파괴가 진행되는 현재의 국면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목적은 세상을 뒤집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래로부터 공동체, 지역, 민족과 같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치는 국가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로 달성되지 않으며 국가로부터 국가가 식민화한 사회적 삶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파티스타들에게 자치는 먹는 것, 배우는 것, 치유하는 것, 사유하는 것, 교환하는 것, 움직이는 것, 땅에 대한 집합적 소유를 포함하여 소유하는 것, 그리고 일터에서 주요한 사회적 기능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즉 총체적 수준에서의 삶의 변화와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관계성에 기반을 둔 자치, 즉 인간 내부의 공동체, 인간과 비인간 존재, 인간과 자연, 인간과 지구 사이에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한 다른 방식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선 다른 세계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흐름들을 개념화하여 플루리버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개념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주 혹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로 된 전체를 의미하는 우주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에스코바르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 사회가 형성되어 온 것이 하나의 세계로 된 세계, 즉 영어로는 One World World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자신에게 다른 모든 세계를 동화시킬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계를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재현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세계들, 즉 뭐 예를 들면 주변적 인간이라든가 아니면 존재들, 동물, 식물, 공기, 자연 등을 부정하고 대상화하는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에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운동가 이론가들은 세계를 많은 세계로 구성된 세계, 즉
A world of many worlds로 재정의하면서 복수의 세계 혹은 다중의 세계, 즉 이를 플루리버스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근대적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다른 존재들, 인간 존재들, 그리고 인간 밖의 다른 존재들과 세계가 만나 생태계를 구성하며 이 이질성을 이질성에 대한 기반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하나의 세계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플루리버스는 많은 세계가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실천이 용인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플루리버스는 인간, 동물, 식물, 강, 공기 등의 세계를 포용하며 존재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차이 나는 존재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성을 추구하는 원리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 플러리버스 그 자체가 대안적인 사회를 위한 청사진을 바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야라고 이렇게 어떤 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기후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나 감염병, 또 불평등과 혐오, 지속되는 혐오 등 현재의 문명사적 위기에 직면하여 전환과 이행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문턱으로서 안내자가 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플러리버스는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다문화주의, 예를 들면 멀티컬처럴리즘을 넘어서는 보다 급진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이 플러리버스의 사유가 멀티컬처럴리즘이랑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다문화주의 멀티컬처럴리즘이 개인이나 집단의 분리와 원칙적인 독립의 기초에서 타자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반해서 플러리버스의 원리는 이 다른 세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고 바로 그 관계성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각 존재들, 주체들, 지역들과 아니면 세계들, 국가들, 이런 또 한편으로는 환경과 자연, 이런 것들을 함께 사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오늘 할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시작했던 대학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새삼스럽지만 대학의 어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봅니다. 이제 서구로부터 들어온 대학이라는 개념, 즉 유니버시티는 라틴어 universitas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universitas는 그 형용사 universus의 파생어이기도 한데, 이 universus의 형용사는 하나라는 것의 수사인 uni와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다, 향하고자 하다는 versus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universus는 하나로 향하는 전체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런 어원만큼이나 정말 현재 우리의 대학이 이윤이나 실용성, 효용성, 이런 하나의 전체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은 이렇게 하나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과 불안의 감정을 다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 하나의 보편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우리 대학이 직면한 위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한 곳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다른 세계들이 존재하고 여러 세계와의 얽힘과 관계를 모색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대학을 유니버시티를 넘어 플루리버스의 함의를 담고 있는 플러리버시티로 확장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생각들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점점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의 가치를 위해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는 것을 상상하고 실험하고 성찰할 수 있는 제도이자 공간으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문과 사상, 사고와
생각의 교섭과 진정한 융합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1세기에 나타났던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과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의 이야기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박정원 교수님이 유니버시티에서 플로러빌리티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류세 담론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나오고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 성찰이 지속이 되기는 하였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북반구 쪽에서 이뤄지는 인류세 담론과 남반구 쪽에서 이뤄지는 인류세 담론의 결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쪽과 중남미를 연구하시는 박정원 교수님은 남반구적 시선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시선에서 어떻게 이러한 인류세를 넘어갈 수 있는지를 플러벌 원주민의 사상 그리고 공동적인 것의 귀환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코멘트를 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는 유튜브에 댓글창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박정원 교수님께 전달을 드려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질문을 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자치를 디자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자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자연 및 지구로부터 인간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카우카 유역의 전환 디자인 프로젝트가 특히 어떤 카우카 지역을 원하는가라는 이러한 어떤 질문과 그리고 그런 대안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러한 상상력이 어떻게 다른 지자체로 그리고 공동체로 그리고 대학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박정원 교수님이 소장님으로 계신 비교문화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대한공동체 인문화 공유와 연결 지속가능한 유토피아 연구입니다. 아마 이러한 연구를 3년간 진행을 하시면서 라틴아메리카 쪽의 대안적 상상력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과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하여서 어찌 보면 카우카 지역이나 라틴아메리카 쪽의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가나 지자체라는 특수한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나 아니면은 뭐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행사 자체가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간 그리고 학문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카우카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과 대학의 공간적 의미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 질문이기는 하지만 대학을 지극히 인간적이거나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관계성의 얽힘으로써 대학이 나아갈 수 있다면 과연 대학은 어떠한 방식으로 생태와 비인간 그리고 뭐 포스트 휴먼 논리 등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점에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문화주의와 두 번째 질문은 다문화주의와 플로리버스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다문화주의도 다르고 세계시민주의도 다르고 플로리버스도 다른 개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한공동체나 아니면은 뭐 대안적 대학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의 개념들이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 행사의 제목 자체가 제목에 International University라는 굉장히 모호하고 또 되게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International University라는 측면에 맞춰서 어떻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후에 유튜브 채널 질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창에 박정원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카우카 지역이 이뤄낸 삶의 프로젝트 계기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인 코로나19가 자본주의에 물든 사회 혹은 대학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언택트 시대 또는 온택트 시대라고 불리는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박정원 교수님께 드리고 저는 잠시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김지훈 선생님께서 사회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댓글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두 번째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떤 이 플루리버스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은 데 반해서 어떤 다문화주의, 멀티컬처럴리즘이나 아니면 세계시민주의는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들어왔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차이점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플루리버스라는 개념이 논의가 나오게 되고 어떤 신조어가 생기게 된 것은 이 다문화주의나 아니면은 세계시민의 논의가 어떤 면에서는 결국 그리고 또 종국에 가서는 서구 중심, 서구나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언어 그 용어이고 이 북방구 소위 글로벌 노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구의 어떤 존재들이나 아니면 서구의 국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나머지 주변부들을 포용하고 이제 비판적으로 말하면 포섭하기 위한 개념인데 반해서 이 플루리버스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단은 서구적인 개념, 그러니까 다문화주의나 세계시민주의가 갖고 있는 서구적 개념이 갖고 있는 그런 서구 중심성의 어떤 한계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심에서 주변을 포용하려는 논리에 이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좀 더 급진적으로 살피면서 오히려 중심을 해체하고 주변과 중심을 다시 연결하는 관점에서 이 다중 세계 그리고 다른 세계나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데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김진 선생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말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플루리버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고 오늘 이 강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것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는 지점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 플루리버스가 실제로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원주민들이 그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다양한 지역에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논리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라틴 아메리카만의 어떤 뭐 고유성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이 카오카 지역에서 하는 전환 디자인 팀은 뭐 전 세계 각지에서 여기에 동의하고자 하는 혹은 그런 어떤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대학의 교수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지속 가능한 카오카 지역을 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점에서 대학도 역시 어떤 지자체나 이런 것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어떻게 개입하고 연결지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부분 대학이 지역에 열린 대학 그리고 뭐 오픈 유니버시티 즉 개방 대학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지점이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관주도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관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분명히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적인 흐름들 혹은 이런 대학이나 아니면은 어떤 활동가나 지식인들이나 주민들에게서 한꺼번에 같이 나와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나야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게 이제 좀 더 이 카우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대학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도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은, 결국에는 이 어떤 이 팬데믹이란 위기, 오늘도 지금 저희가 뭐 유튜브로 이 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점, 그리고 이게 지금 감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지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출발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제가 한 발표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 굉장히 뭐 지금 이렇게 좋은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든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실험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잘 가고 있고 우리 잘하고 있고 이게 맞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급진적인 질문,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근대성의 실패작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근대성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한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팬데믹 상황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염병의 문제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생태의 문제, 기후의 문제, 자연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또 결국엔 인간의 문제,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조금씩, 그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제 깨달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뭐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위기가 그런 또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질문을 난해하게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좀 있기도 한데 박정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으로 돌아가거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근대성 속에서 망각하고 있었던 어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유들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개념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뭐 혹시 유튜브 질문에 뭐 또 채팅창에 질문이 있으면 같이 나중이라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정원 교수님이 오늘 에스투아르드 그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요. 6월에 또 번역책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다양한 얘기들은 그 번역서와 그 번역서 이후에 따르는 행사들로 또 캐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10시 30분에도 또 다른 행사가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레자 네가레스타니가 또 다른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니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Manifesto for International University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